그리고 조 보나마사님은 조 보나마나 장사실 거예요. 그렇죠. YY 기타님, 스티브 레이번, 게리 무어, 조 보나마사처럼 힘있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40초, 50초만 연주를 해도 손이 너무 힘듭니다. 꽤 오랫동안 블루스를 연주하고 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예전에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 가리킬 때는 내가 이 지판을 뚫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기타를 눌러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강하게 누르면은 소리가 달라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그냥 평범하게 눌렀을 때랑 세게 눌렀을 때 당연히 피치도 조금 변하고 좀더 이렇게 좀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소리랑 이거랑, 그러니까 물론 세게 누르니까 세게 쳐지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좀 구분해서 치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칠 때는 지금 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좀 세게 눌러야 될땐 누르고 살살 눌러야 될땐 살살 누르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비 레이번, 게리모, 조 보나마사 같은 분들은 실제로 강하게 치는 걸 오래 칠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스티비 레이번 형님은 실제로 힘이 장사래요. 힘이 정말 장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 줄을 017을 끼고 017을 꼈더니 기타 넥이 자꾸 부러지네. 그랬더니 그러면은 트러스로드를 내가 두개 달아줄게. 그러면서 누가 넥에다가 트러스로드를 두 개를 달아주고 그랬는데도 부러진대요, 넥이. 근데 거기서 밴딩을 하시잖아요, 그죠? 힘이 정말 장사셨다 그러더라고. 게리 무어 형님은 딱 얼굴만 봐도 장사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 보나마사님은 조 보나마나 장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어느 정도의 그런 근력 운동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조 보나마사 형님은 조 보나마나 장사실. 괜찮은 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꽤긴 솔로잖아요. 꽤긴 솔로인데. 일단은 힘을 빼고 내가 속도가 나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도 조금 세게 누르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요. 저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쥐나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았어요. 이런 것들. 지금도 약간 벌써?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막 아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연습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니까. 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힘을 기르시려면 요 아령 들고 요거 요게 이제 요기 운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그렇죠. 이 비비킹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런 뭐 기타리스트 분들 보면은 아 근데 또 앵거스 형 형님이 있네요. 아 근데 뭐 앵거스 형 형님도 굉장히 파워풀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힘이 장사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뭐 소금쟁이 같은 팔 갖고는 안될 거예요, 아마. 근력 운동.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거할때 손아귀 힘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스티브 레이본 형님은 정말 빠르거든요. 스티브 레이본 형님은 진짜 빠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합니다.